여로빠. 안녕 얘들아, 여로빠야. 오늘은 여기 대만 5일째지. 내가 어제 일을 내버렸다. 어저께 내가 대만의 그 APT 챔피언십이라는 대회를 참가하려고 참가를 했어. 근데 너무 빠르게 탈락을 해버렸어. 탈락을 해버려가지고 아쉬워하고 있는데, 또 왼 우측에서 다른 대회를 하고 있는 거야. APT에서 주최하는 또 사이드 이벤트, 이 메인 이벤트는 되게 좀 참가비가 크고 참가비가 싼 대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쉽지만 그래도 그거 참가했지. 근데 내가 염원하던 드디어 트로피를 갖게 됐어. 내가 우승을 하게 됐단 말이지. 빅쇼! 빅쇼! 예! 그리고 또 옆에서 든든하게 또 우리 친구들이 응원을 또 옆에서 해줘가지고 내가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대회장으로 가가지고 오늘 다시 챔피언십을 도전할 거야. 오늘 다시 한번 참가를 하고, 오늘 트로피 시상식이 있대. 그 순간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기억에 남기려고. 그래, 기분이 너무 좋아. 뭐 이렇게 참가비가 싸서 상금은 별로 안 되지만 그 트로피가 주는 의미는 되게 깊거든.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코리아로서 이렇게 트로피를 탄다는 건 진짜 엄청난 일이지. 그래서 지금 오늘 1시에 다시 대회가 시작해서 지금 가고 있어. 배가 약간 너무 고프니까 지금 버거킹을 잠깐 햄버거를 사가지고 먹으면서 대회를 해야겠다. 버거킹 잠깐 왔어. 자, 지금 햄버거를 들고 대회장에 도착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제 통과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회에 나왔어. 이렇게 필리핀 분이셔. Thank you. 자, 이렇게 해서 칩을 들고 자리로 가면 돼. 여기 있다. 커트가 있었네. 자, 여기 착석을 할게. 잘 해보도록 할게. 먼저 착석을 합니다. 같은 테이블에 또 홍진호 형님이 같이 치고 있는데 말이 안 돼요. 저 지금 뭐 메인 이벤트 2등에 지금 좀 칩이 말도 안 되는 몬스터. 와, 저 형은 지금 거의 우리나라의 가장 뜨거운 남자입니다. 와, 순호 형님 마지막, 지금 제가 이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형님이랑 인터뷰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네, 지금 소중한 시간에? 네네네. 소중하시는 시간에? 네, 화장실 빨리 다녀오세요 형님. 지금 소중한 시간에 형님 화장실 갔습니다. 쉬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한번 뭐 다른 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다른 거 테이블. 지금 노리미 톨덤이랑 여기는 이제 딥스택 터보. 제가 어저께 그 트로피 탄 대회 딥스택 터보 지금 김수조, 저의 사랑하는 동생 김수조 씨가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거 트로피 탔는데 좀 알려드려요? 이거 하는 방법 좀요? 야, 홀덤은 기다림의 싸움이죠. 여러분들 칩 괜찮아요? 진호 형 이제 왔네요 화장실 갔다가. 여로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여로빠 화이팅. 데이3 가가지고 형님도 파이널 테이블에 앉고 저도 같이 앉아가지고 진짜 한국 사람 대결이 성사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데이3에 22명인가? 지금 21명이네. 21명 남았어요. 인더먼 6명. 앞으로 6명만 떨어지면 원인이 있는데, 일단 뭐 손재료도 지금 더블업 하면은 할만해지고. 네네. 그런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 지금 목표는 원인일지라도 이거는 또 이제 파티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형님 기회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들아 오늘 드디어 그 데이3 결전의 날이다. 총 144명 중 21명이 살아남았고 15등 안에 들어야 상금을 탈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칩이 별로 없고 상황이 좋지 않은데 좀 행운이 깃들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버블 타임입니다. 16등 16명 남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16명. 한 명만 떨어지면 이제 상금 15등부터. 네, 제가 지금 칩이 좀 꼴찌여가지고 거의 너무 지금 상황이 모르겠어요. 지금 저보다 적은 사람이 한 명? 한두 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어쨌든 지금 진호 형도 칩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지금 일단 인더머니 작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번에 지금 오린 박았다 이거. 드디어 떨어졌다. 아, 상금. 아, 어, 인더머니 성공. 야, 인더머니 성공. 야, 아, 인더머니 성공. 자, 이제 좀 편하게 해보자. 절실하게 올라가보자. 자, 여러분, 아쉽게도 챔피언십 파이널 테이블에 못 갔어요. 또 10등으로 이번에 10등만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잭스가 들어왔는데 에이스킹에서 에이스 클럽이 떠가지고 아쉽게도 됐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오빠 아쉽지만 화이팅. 오늘 APT 대만 마지막 날인데 제가 오늘 진호 형은 응원하러 왔다가 진호 형이 지금 챔피언십 제가 어제 10등으로 떨어진 대회 지금 총 3명 남았어요. 응원하러 왔다가 마지막 이벤트들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그 트로피를 탔던 여기 딥스텍 하이퍼 터보 이벤트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또 파이널에 왔어요. 지금 마지막 9명에 제가 지금 참여했거든요. 야, 이거 근데 칩도 상황이 괜찮아서 뭐 트로피를 약간 노려봐도 될 거, 황금사자 두 개 노려봐도 될 것 같긴 하는데 제발 2연속 트로피. 이거 뭐 상금은 쥐꼴인데 저 트로피가 갖기 진짜 힘들거든. 더블 트로피를 향해 갑니다. 감사합니다. I'm all in. 신발 내 것도 해야 돼. 내 것도 해야 돼. 라이브야! Four King! Four King! Four King! Four! 킹 가자! 괜찮아! 킹 가자! 리버! 아쉬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2등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아쉽게 2등으로 떨어졌지만 괜찮아요. 트로피를 받았던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진호 형은 챔피언십 가장 큰 대회에서 지금 2명 남았으면 해적 중입니다. 지금 칩이 비슷한데 아, 또 뺏겼네, 칩이 또. 아, 저 형은 진짜 별명대로 되는 거 아니야? 아,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진호 형이 이 순간을 찍을 수 있어서 지금 엄청납니다. 아! 아! 자력 우승에서 기뻐. 자력 우승! 멘트 지금 얘기해 주세요. 아, 처음으로 자력으로 우승한 게 제일 기쁘네요. 야, 1등! 자, 여러분, 그 진호 형의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서 지금 김수저 선수가 지금 해지업입니다. 해지업. 에이스 5 대 잭 10. 야,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날 진호 형 1등, 수주 1등, 저 2등 뭐 거의 지금 난리 났습니다. 파티입니다, 파티. 지금 파티예요. 트로피 파티 지금. 어, 수주야 소감 한마디.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이겨가지고. 오랜만에 이겨가지고 아, 기운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겼는데 진호 형도 이겨가지고. 트로피 한국 사람이 총 트로피 3개 가져갑니다.
야, 대단합니다.